코로나19로 손소 독재 수요 많아졌죠. 그런데 이런 틈을 타 허가도 안 받고 불법 소독제를 만들어 판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벌였는데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럴싸하게 제조 설비가 갖춰져 있는 이 공장.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손소 독재를 생산했습니다. 이런 걸 제조하는 저 품을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공장 곳곳에 한가득입니다. 또 다른 업체, 소독제에 쓰이는 주 원료인 에탄올을 불법으로 잔뜩 보관해뒀습니다. 에탄올은 인화성이 매우 높아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물질로 400리터 이상을 저장 취급할 경우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곳 역시 규정을 어겼습니다. 여기는 주방차 아니에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3개월간 손소독제 제조업체 안 4곳을 수사했는데 43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효과는 있긴 있을 테지만 인체에 변성 알코올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부에 그 염증이라든가 가려움증 이런 것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약전이나 식품 제조 기준에서 그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특사경은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앞으로도 불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